83차 들어갑니다. 일단 요렇게 보면 이제 대구법이라는 게 조금 보이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은, 은, 예, 옛 이렇게 이, 이 됐나요? 그러니까 서로 대응되는 짝을 맺을 수 있는 그 구조가 있죠. 산은 옛산이로되 곧 불변했다라는 거야. 불변한데 물은 옛날 물이 아니구나. 가변한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두 가지가 서로 물과 산이, 산과 물이 대조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이 표현상의 특징. 밤낮 흐르는 물이, 옛날 물이 남아 있겠느냐. 그러니까 옛날의 물이 있을 수 있겠느냐. 왜냐하면 맨날 흘러가니까. 그죠? 예전의 물이 있을 수 있겠느냐. 오케이. 설이고요. 사람도 물과 같아서 가고 오지 않는구나. 됐나요?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주제의식을 보면 인간의 유한성을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냈다라고 할수 있어요. 유한성. 그죠? 유한성이라는 말 기억하시나요? 그죠? 허무하다. 역시 변한다. 가변성. 결국 끝이 있구나. 그죠? 이걸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인생 무상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이걸 묶어서 인생 무상이라고 하죠. 인생 무상 기억나나요? 인생 무상. 네, 두 번째 이것을 좀 배경 지식과 관련 지으면 이게 임에 대한 그리움이에요. 임에 대한 그리움. 그래서 실제로 이 시를 쓴 사람은 우리가 황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. 작가가 황진이에요. 황진. 그런데 이글 속에서 임은 누구냐면, 임은 서경덕이라는 사랑하는 연모의 대상입니다. 연모. 그래서 작가가, 황진이가 그 서경덕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라고도 알려져 있으니까, 우리가 이게 인생무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, 그와 동시에 임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다. 그래서, 왜 서경덕은 저 물처럼 한번 가고 다시 안 오지? 임은 언제 오지? 이렇게. 그죠? 이상, 이 내용 자체 속에서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대조가 있다라는 사실. 그 다음에 주제의식은 일반적으로는 인생무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,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. 이상입니다.